뭐 물에 가라앉는 잠수함이나 만들고 말이죠. 봉도 킬기가 말이지 하늘에 떠있지를 못해. 에? 이런 짓 하느라고 쓴 돈. 면접하고 이력서 쓰는 걸 수백 번을 해야 된다. 근데 젊은이들이 알바를 하면 뛰어먹어요. 또 최저임금도 안 주고 해를 조선이라고 막 지옥불 받더라고. 얼마나 사회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습니까? 네. 청년을 싸게 고용하는 기업한테 돈을 대주고 있어요. 보조금을 대로. 이게 청년을 대주는 게 아니고 실제는 기업에 대주고 있는 거죠. 싸게 사람을 저임금으로 임시로 쓸 수 있게. 청년 수당이 범죄면 저는 네. 뭐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라고 봐야죠. 이유없이랑. 정말 합리와 상식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최소한의 약속, 네. 법적 질서라고 하는 것 다 근본에서 아주 파괴하고 있습니다. 불법적 원천봉쇄. 불법적 원천봉쇄. 최고의 범법 집단이죠. 악의와 욕망을 가지고 불법적 수단을 마다하지 않는 집단이. 그 일자리 노래 부르는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네. 제가 그랬어요. 양심이 있어야 된다, 사람이. 이 나라의 국가 권력을 7년 동안 행사하면서 수천조 원의 예산을 썼다.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도 청년이라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대통령들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하는 행동 중에 제일 황당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. 네, 어떤 겁니까? 당선이 되면 네. 기업 총수들을 만나가지고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투자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. 아, 맞아요. 그럼 기업들이 아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투자해야지. 야 돈 3조 써. 야, 돈 안 됩니다. 그냥 써. 5조. 하겠습니까? 돈이 되면 하지 말래도 해요. 돈이 안 되면 아버지가 빌어도 안 합니다. 그 부장한테 싸우는 거 보세요. 그러니까. 네?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비정상 체제를 걷어내는 게 네. 훨씬 덜 힘들고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싸우라고 사주한다고 또 뭐라 그럴 것 같은데 네. 싸우지 않으면 네. 좋아지지 않습니다. 점점 더 나빠지죠.